자, 오늘은 네. 최고의 선배 배우 박미선 씨 함께하고 있는데. 배우예요. 개그우먼이지. 아, 배우. 아니 근데 웃음기가 여러분 쫙 빠지면서 어떠셨어요? 어. 그냥 뭐 애매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머 세상에 코미디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대사 아까 씹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놀리고 해야 되잖아요. 살짝 씹었는데 티 안 났어요? 아 그거 있어서 사람이 딱 걸러져 할 때 한번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진짜 가짜를 걸러내라는 뭐 거긴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3919번님이 미선 언니 목소리 엄청 우아해요. 어, 진짜요? 처음에 언니인 줄 모르고 여배우 나오신 줄 알았네요. 가명 하나 쓰세요. 유재석 유산슬처럼. 제가요? 여배우 여러분 한번 지어주세요. 박 미선 말고 박 뭘로 하면 가명해서 쓰면 돼요. 제 예명 하나 지어주시면 아시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네. 잘한다. 박성희 씨가 방송 33년 차에 내공을 다루네요. 철없게 네. 분발하세요. 그. 제가 그러니까, 많이 가르칠게요. 그러니까 아니 오시기 전까지는 네. 여기서 되게 잘했는데 오고 나니까 들통 났지 않나. 아니에요. 지금 최고 아니에요? 제가 그만 라디오 가운데 김영주 씨 라디오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있죠. 요새 최고래요. 한 3등 하나? 네. 전체. 전체 3등. 3등. 와 대단하다 김영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네. 거의 지금 봉준호예요 저도 지금. 와, 제가 생각한 거는 재능은 성실함을 못 이겨. 명언 나왔다. 재능은 성실함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김영철 씨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재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노노노. 재능이 살짝 거기에 더해져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성실함이 더 앞서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 씨 이게 무슨 제목이 뭐지 이 프로그램? 김영철의 파워 FM. 그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나이예요. 프로그램도 모르고 나오고. 네, 아 좋습니다.